안녕하십니까. 저자 김광용입니다. 지금부터 GTQ 자격시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01 기능평가 툴 도구 활용 기본기 다지기에 무브 툴 이동 도구 사용하기입니다. 첫 번째 새 캔버스 만들기. 자, 작업한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기 대화 상자를 실행하는 방법은 파일에 오픈을 클릭하거나 바로가기키 컨트롤 O를 누르거나 또 포토샵에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열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포토샵 배경화면의 회색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배경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열기 오픈 대화 상자를 오픈하고 위급다실 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새 캔버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의 New, 파일 메뉴의 New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거나 바로가기키 Ctrl N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Ctrl N을 눌러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만들기, 즉 New 대화 상자가 호출이 됐습니다. 자, GTQ 시험에서는 가로와 세로의 단위가 cm가 아닌 픽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부분을 픽셀로 맞춰 주셔야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로의 픽셀 수가 1000, 그다음에 세로의 픽셀 수가 600이죠.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게 리솔루션 해상도입니다. 자, 해상도는 반드시 72로 설정하셔야만 합니다. 자, 포토샵을 처음 설치하고 새 캔버스 만들기, New 대화 상자,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를 열게 되면 여기가 72가 아닌 아마 300픽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작업하고 문자 작업을 할 경우에 문자를 주어진 문제 크기, 글꼴 크기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글자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험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캔버스 만들 때 반드시 72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위는 픽셀 퍼 인치. 다음에 컬러 모드, 색상 모드죠. 자, RGB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빨강, 녹색, 파랑. 이세개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컬러 수는 8비트 수. 즉, 2의 8승가지 수, 256가지 색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토샵에서 색상 넘버를 지정하는 방법은 빨강이 두 자리, 녹색이 두 자리, 파랑이 두 자리. 그래서 0에서부터 16진수값 FF까지. FF는 10진수로 바꾸면 255가 되겠죠. 그래서 0번서부터 255번까지 256가지 색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컨텐츠, 배경 내용은 기본값은 흰색, 화이트로 문제에서 제시가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새 캔버스를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지는 레이어가 존재하는데 그게 백그라운드 레이어, 배경 레이어입니다. 그 레이어의 색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부분입니다. GTQ 시험에서는 화이트 흰색이 기본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트랜스페어런트 같은 경우는 투명 모드인데 1급의 4번 문제 패턴 만들 때 사용하면 되고 2급 시험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 레이어의 색을 채워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항상 문제에서 제시되는 것이 올바른지를 체크하시고 OK를 누르셔야 합니다. 특히 리솔루션이나 컬러 모드, RGB 컬러, 색상수, 화이트 이건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값을 설정을 했으면 OK를 클릭해서 새 캔버스를 만들어줍니다. 자, 캔버스를 생성을 했으면, 자, GTQ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왼쪽에 보시면, 답안 작성 요령하고 수검자 유의사항이 있는데, 거기를 읽어보시면, 눈금자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금자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바로가기키 Ctrl R을 누르거나, 뷰 메뉴에서 룰러스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가로 눈금자와 세로 눈금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위가 여기처럼 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GTQ 시험에서는 픽셀 단위로 표시가 되니까 이 단위를 픽셀로 맞춰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미지 이동과 복사. 자, 포토샵의 왼쪽에 보시면은 도구 상자, 툴박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도구 상자는 포토샵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아이콘 형태로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도구 상자를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도구는 오른쪽 밑에 삼각형 표시가 이렇게 존재하고 어떤 도구는 삼각형 표시가 없습니다. 삼각형 표시가 존재하는 것은 숨겨진 확장 도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확장 도구를 표시하려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거나 혹은 오른쪽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숨겨진 확장 도구가 표시가 됩니다. 또 도구 상자 오른쪽에 보면 영문자 알파벳 한 글자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 도구를 호출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입니다. 많이 쓰는 도구는 영문자를 외워두시게 되면, 즉 바로가기 키를 외워두시게 되면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도구 상자에서 무브 툴,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자, 우리 아까 불러왔던 이미지를 보이게 창배열을 한 후에 무브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 단추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이미지를 이동시킨 후에 이와 같이 작업창 사이즈에 맞게 배치합니다. 자, 이제 아까 불러왔던 2급 다실 이미지 파일은 필요가 없으니까 닫기를 하고요. 자, 이제는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이동하는 방법과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사각형 선택들을 클릭하고 원하는 영역을 드래그하여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다시 도구 상자에서 무브 툴을 클릭하고 원하는 만큼 드래그하면 이동이 되겠지요. 자, 마우스 포인트를 보면 가위 모양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복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무브 툴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물론 마우스 포인트도 삼각형이 두 개가 표시가 되면서 복사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들 플러스 팁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미지 이동과 복사 두 번째 보면 다른 도구가 선택되어 있어도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동이 된다. 그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툴이 선택됐다 하더라도 그 순간 임시로 나는 이동시켜야겠다.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원하는 위치로 얼마든지 이동이 됩니다. 이 기능은 일일이 무브 툴을 클릭해서 이동하고 또 원하는 툴을 선택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을 줄여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컨트롤 키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작업을 마쳤으면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를 누릅니다. 셀렉션 툴, 선택 도구 활용하기 1입니다. 첫 번째, 새 캔버스와 원본 이미지 이동.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회색 배경 부분을 더블클릭하거나 혹은 컨트롤 O를 누르거나 파일 메뉴에 오픈, 열기를 실행해서 불러오기 대화 상자를 호출합니다. 작업할 이미지 2급-2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는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누르고 가로가 520, 세로가 350. 자, 리솔루션 해상도는 언제나 72, 컬러 모드 색상 모드는 RGB 컬러, 색상 수는 8비트 컬러,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자, 언제나 맞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다 되었으면 OK를 누르고 새 캔버스를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아까 불러왔던 2급-2 파일을 이동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무브 툴을 클릭하고 2급-2 이미지 파일에서 왼쪽 단추를 눌러서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 후에 위치를 좀 적절히 배치합니다. 자, 이제 02번 가이드라인과 새 레이어. 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내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작업의 정교함을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가이드라인을 그리는 방법은
눈금자에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갖다 놓으면 눈금자가 생성이 됩니다. 자, 가로 눈금자에서 아래 방향으로 들어가면 수평 방향의 안내선이, 세로 눈금자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직 방향의 가이드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만약 가이드라인의 위치가 잘못되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클릭한 상태,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봅니다. 자, 이제 가이드라인이 교재와 같이 완성이 됐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새 레이어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자, 레이어가 추가된 걸볼수 있습니다. 자, 레이어라는 것은 층이죠, 층. 층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투명한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 이미지도 없죠. 그래서 레이어 썸네일, 레이어 축소판을 보게 되면 다이아몬드, 즉 과두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03 선택 영역과 색칠하기. 자, 도구 상자에서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에서 드래그하여 선택 영역을 설정합니다. 자, 우리 뷰 메뉴를 다시 한번 보면 스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냅의 기능이 지금처럼 체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선택 영역이나 혹은 작업할 때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근처에 가면 자석처럼 딱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을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정교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선택 툴을 보게 되면 선택하고 우리의 옵션 바를 보게 되면 옵션 모드라고 해서 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 제일 앞에 거는 New Selection, Edit Selection, Subtract from Selection, 그다음에 Intersect with Selection 이러한 네 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New Selection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면 무조건 새로 선택하게 되면 전에 것은 없어지겠죠. 자, 우리가 교재처럼 오른쪽 마지막에 있는 사각형 영역도 선택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Edit Selection, 즉 기존의 선택 영역에다가 새로운 선택 영역을 추가한다, 그러한 뜻의 옵션 바에서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과 이 부분, 또 만약에 그리게 되면 그 부분도 추가가 되겠죠, 선택 영역으로.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처럼 선택 영역을 두 개를 설정했습니다. 자, 이 옵션 모드는 선택 도구는 다 동일시 적용이 됩니다. 선택 도구라고 하면 지금 사각형 선택 툴, 그다음에 여기 원형 선택 툴, 그 밑에 라소 툴, 폴리그널 라소 툴, 마그네틱 라소 툴, 또 마지막으로 매직 완두 툴, 자동 선택 도구, 이러한 것들을 선택 도구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위에 옵션 바에 항상 이 옵션 모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할 때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팁에 보면 물론 옵션 모드에서 요걸 선택하지 않고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보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Shift를 누르게 되면 Edit Selection 효과가 적용이 되겠죠. 또 Alt를 누르게 되면 Subtract from Selection 선택 영역에서 빼기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시로 선택 영역에 추가하거나 선택 영역에서 빼기를 할 때는 잠깐 할 때는 Shift와 Alt 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도구 상자에 포그라운드 컬러, 정경색을 클릭하고 우리 노란색으로 색상을 바꿔봅니다. FF, FF, 00. 자, 이샵 부분이 색상 남발을 기술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총 6자리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자리는 빨강, 가운데 두 자리는 녹색, 마지막 오른쪽 두 자리는 파랑색이 되겠죠. 그래서
FF가 가장 진한 색이고 제로가 가장 흐린 색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아, 색깔을 칠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 페인트 벗기 툴 요걸 이용을 해도 되고, 그러나 우리는 단축키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Alt Delete 키를 눌러서 색깔을 칠해봅니다. Alt Delete는 정경색으로 색을 칠하는 겁니다. 그럼 배경색으로 칠할 때는 Ctrl Delete 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색상을 칠해봤습니다. 또 교재에서는 불투명도 값을 50%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의 오페시티라는 이 부분에 가서 값을 50으로 설정합니다. 자, 오퍼시티, 즉 불투명도는 레이어의 투명한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불투명도가 100%일 때는 완전하게 불투명한 거. 그래서 아래 밑에 있는 레이어는 보이지 않겠습니다. 자, 0에 가까울수록 투명해져서 0이면 완전 투명한 것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반 정도, 50%를 줬기 때문에 반 정도 보이고 반 정도는 안 보이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작업 영역을,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Ctrl D를 누릅니다. 다음에는 원형 선택 툴, Elliptical Mask Tool을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 보면 패더라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패더라는 건 그려지는 가장자리를 좀 퍼지게, 번지게끔 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경계선이 넓어지면서 퍼지는 정도도 넓어지게 됩니다. 자, CPX로 설정을 하고, 가이드라인의 가운데 부분을 쭉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이 원형 부분은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추가하기 위해서 Create a New Layer를 클릭해서 레이어 3,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자, 빨강색으로 칠했으니까 정경색을 클릭해서 FF00로 바꿔줍니다. OK를 클릭하고 정경색으로 칠하는 Alt Delete를 눌러서 정경색으로 색을 칠합니다. 자, 결과를 보게 되면 이 경계 부분, 선택 영역의 경계 부분은 CPX만큼 퍼짐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점점 흐려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패더가 적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불투명도를 30%로 바꿔주고요.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Ctrl D를 누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시험이라면 가이드라인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뷰 메뉴에 가서 클리어 가이드를 선택하거나 혹은 임시로 안 보이게 해주는 바로가기 키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러서 안 보이게 설정한 후 저장하셔야만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보여진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불러온 후에도 가이드라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유의하시고, 최종적으로 저장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클리어하거나 숨겨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셀렉션 툴, 선택도구 활용하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새 캔버스와 원본 이미지 이동. 작업한 이미지를 열기 위해서 회색 배경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여 오픈, 열기 대화 상자를 호출합니다. 작업했을 이미지가 3개니까 2급-2, 2급-3, 2급-4. 이렇게 파일이 떨어져 있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되고, 파일이 연속적일 때는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기 단추를 클릭하여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이제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눌러주고, 가로가 700, 세로가 500. 그리고 나머지 설정 값들은 항상 리솔루션 72,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화이트로 맞춰주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급 다시 이 이미지. 자, 2급 다시 이 이미지를 Move Tool 도구 상자에서 이동 도구로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보니까 이미지가 작업창보다 작지요. 자, 우리가 크기를 작업창에 맞춰주기 위해서 Ctrl T, Pre Transform, 자유변형을 실행합니다. 자, 자유변형을 실행을 해놓으면 이렇게 8개의 조그만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조절점, 바운딩 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절점에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약간 떨어진 상태로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이면 회전 상태가 됩니다. 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부가적인 메뉴가 나옵니다. 크기 조절, 로테이트 회전, 스큐 기울이기, 디스토트 왜곡, 그 다음에 180도,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가로로 뒤집기, 세로로 뒤집기.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부가적으로 존재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됩니다. 또, 프리 트랜스폼은 마치기 위해서는 엔터키나 혹은 바운딩 박스 안에서 더블 클릭해야지만 종료할 수 있습니다. 프리 트랜스폼이 실행된 상태에서는 다른 어떠한 명령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플러스 팁에 프리 트랜스폼 자유 변형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작업창 이미지에 맞게끔 크기를 조절한 후 엔터키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 자유 변형을 종료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선택 영역 설정 및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한 이미지 편집. 자, 2급-3 이미지 파일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빌딩과 밑에 육지, 땅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쪽 하늘 쪽이 검정색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도구 상자에서 매직 완두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일단 배경 부분에서 클릭해서 배경을 선택할 것입니다. 플러스 팁에 나오는 것처럼 배경을 선택하는 이유는 나중에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쪽 달 이미지 있는 부분은 하얀색이었기 때문에 검은색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택 영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라소 툴이죠. 옵션 바에서 옵션 바를 보게 되면 이 옵션 바는 모든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들이 선택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옵션들,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옵션 바에 보면 앞에 네 부분이 옵션 모드죠. 이 중에서 두 번째 거,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를 선택을 한 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에 추가합니다. 여러분 교재 플러스 팁에 보면은 옵션 바를 이용해서 선택 영역에 추가 혹은 선택 영역에서 빼기 이런 걸 설정하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플러스 팁에 있는 것처럼 키보드를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잠깐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선택 영역에 추가가 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게 되면 선택 영역에서 빼기가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잠깐 쓰실 때에는 Shift Alt 키를 이용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하고 보니까 이 밑에 부분들은 좀 이미지가 작아서 어떻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줌 툴을 이용해서 확대하는 방법과 축소하는 방법, 또 키보드 이용해서 확대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줌 툴을 선택을 하면 일반적으로 마우스 포인트가 돋보기 모양으로 바뀌고, 돋보기 모양에서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는 확대가 되는 경우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축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을 때 한번 클릭해서 확대를 해봅니다. 클릭할 때마다 이미지가 확대가 됩니다. 자, 반대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클릭할 때마다 축소가 됩니다. 또 다른 확대 축소 방법은 키보드를 이용하는 것인데, Ctrl 키와 플러스 키. Ctrl 플러스를 누르면 확대, Ctrl 마이너스를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또, 다른 도구가 선택된 상태라 하더라도, Ctrl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확대 모드가 됩니다. 또, Alt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축소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확대해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조그맣게 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 영역에서 제외를 추가해야겠죠. 여긴 추가. 그래서 라서트를 선택하고 Add to Selection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추가를 해서 없애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원래대로 돌아와서 지금은 역시 배경 부분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배경 부분이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킵니다. 자,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로가기 키를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Shift Ctrl 영문자 I.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이 반전이 됐으면 도구 상자에 무브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얘는 이제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교재 플러스팁에도 바로가기 키를 이용한 확대 축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이러한 이미지는 레이어 팔레트를 보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 레이어에다가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의 바로가기 아이콘 밑에 부분에 있죠. 이 중에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클릭하고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을 선택합니다. 자, 외부 광선이 나왔으면 여러분들 교재처럼 사이즈를 15 정도 설정하고 OK를 클릭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아우터 글로우나 드랍 섀도우, 이너 섀도우, 이너 글로우, 베벨 앤 엠보스 이러한 것들은 자세하게 설정값이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우터 글로우의 경우에 광선색 Set Color of Glow, 광선색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색상이 정확하게 명시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클릭해서 컬러 피커 대화 상자에서 즉 색상 피커죠. 색상을 바꿔주고 설정한 후에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스프레드 또는 크기, 사이즈 이런 값들은 정확하게 명시되진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출력 형태의 그림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가장 근접하게, 가장 비슷하게 사이즈를 슬라이드바를 이용해서 조절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값을 설정했으면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자, 이제 2급-4 이미지 역시 여기에 사람 이미지가 있는데 사람 이미지도 흑백 사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경이 흰색이고 이런 손 같은데 이런 데도 흰색이니까 좀 주의를 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흰색 부분이 많으니까 도구 상자에서 매직 완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흰색 배경 부분을 클릭해서 일단 배경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손이나 이런 가방 이런 부분 손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은 흰색이라 지금 선택 영역에 설정이 되어 있죠. 나중에 선택 영역을 반전시킬 거니까 이 사람 이미지에서 이 손 부분이 체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배경이랑 같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구 상자에서 라소 툴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서브트랙 프롬 셀렉션 선택 영역에서 빼기를 선택한 후에 우리 컨트롤 스페이스 클릭해서 이미지를 좀 확대하고 이 부분을 쭉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에서 제외할 부분이죠. 쭉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에서 제외할 부분을 제외를 시켜줍니다. 자, 여기도 제외를 해줘야겠죠. 이 부분도. 자, 마찬가지죠. 이쪽 부분도 선 부분도 선택 영역에서 제외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하여 선택 영역을 제외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고 자 이런 부분에 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추가를 해서 선택 영역에 추가시킵니다. 자, 이 부분은 선택 영역에서 가방 같은 부분은 빼줘야겠죠. 선택 영역에서 제외를 하고 자, 그런 후에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작업장으로 가져온 후에 위치를 다양하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져온 서랍 이미지에도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레이어 팔레트에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역시 외부 광선, 아우터 글로우를 클릭한 후에 우리 교재에서 주어진 값처럼 사이즈를 한70 정도 설정하고 OK를 눌러서 모든 작업을 완성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타입 툴, 문자 도구와 쉐이프 툴, 모양 도구 사용하기입니다. 첫 번째, 새 캔버스와 이미지 이동. 자,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포토샵 배경의 회색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작업할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는 2급 다시 5, 6, 7 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Ctrl N을 눌러주고, 가로는 700, 세로는 460픽셀. 자, 리솔루션은 72.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화이트. 언제나 똑같다고 그랬죠, 밑에 부분은. OK를 클릭해서 새 캔버스를 만들어줍니다. 자, 두 번째는 문자 편집 부분이죠. 자, 이제 2급-5 이미지를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선택하고 작업장으로 가져옵니다. 자, 위치를 배치하고요. 자, 크기가 좀 작으니까 Ctrl T를 눌러서 작업장의 사이즈에 맞게 조절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2급-5 이미지를 적절하게 배치했으면 레이어 팔레트에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1급-5 이미지를 작업장으로 가져왔는데 레이어 1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글씨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레이어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다로 바꾸어 주고 엔터를 쳐서 레이어 이름을 바꿔 줍니다. 이렇게 레이어 이름을 바꿔주는 문제는 1, 2급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어주면 좋겠죠. 그러나 상급 시험에서는 필수적으로 등장이 됩니다. 다음엔 문자를 입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수평 문자 도구, Horizontal Type를 선택하고, 자, 글꼴. 우리 글꼴을 보게 되면, 포토샵 처음 설치하고 글꼴을 보게 되면 이렇게 궁서, 궁서, 체, 도듬 이러한 한글 글꼴이 발음상으로 영문 스펠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글 글꼴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디트, 편집 메뉴에 제일 아래 프리퍼런스, 속성을 클릭하고 타입, 문자를 클릭하면 밑에서 두 번째, Show Font Name in English. 여기 기본값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요거를 지금 저와 같이 체크를 해제하면 한글 폰트가 한글 글씨로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이런 것은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설정해 놓으면 좋겠죠. 자, OK를 클릭하면 한글 글꼴이 표시될 겁니다. 글꼴을 확인해 보면 이제 한글이 한글로 표기가 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궁서체 크기는 100pt. 마스크 할 거니까 색상은 임의로 줘도 상관없지만 우리 교재에서 흰색으로 했으니까 흰색을 맞춰주고 글자가 찍힐 위치에서 클릭한 후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한국의 자연. 자, 이렇게 입력되면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글자가 완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입력 중이라 하더라도 마우스 포인트를 글자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로 이동시키게 되면 이렇게 같이 이동 마우스 포인트로 바뀝니다. 이때 얼마든지 이동시켜서 문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옵션 바에 보게 되면 제일 뒤에 커밋 애니 커런트 에디트 확인이죠. 확인. 이 확인을 누르게 되면 문자 입력 모드가 종료가 됩니다. 다시 옵션 바에 와프드 텍스트, 크리에이트 와프드 텍스트 변형이라는 대화 상자를 클릭하고, 자, 텍스트 변형 대화 상자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없지요, 난. 자, 여기서 우리가 교재처럼 아크, 부채꼴 모양,
부채 꼴매항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휘어져 있죠. 자, 옵션들을 보면 요거는 수평 방향으로 휘어지는 거, 요거는 수직 방향으로 휘어지는 거, 밴드는 휘어지는 정도를 값으로 표시한 거죠. 여기서 값이 커질수록 휘어지는 정도가 심할 테고,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가게 되면 반대 모양으로 휘어집니다. 자, 이건 수평 방향으로 왜곡, 수직 방향으로 왜곡. 자, 여러분들 교재에도 플러스팁의 와프스 텍스트, 와프 텍스트에 대한 팁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OK를 클릭해서 텍스트 변형 대화 상자를 적용합니다. 텍스트 변형 대화 상자를 종료하고, 한국의 자유라는 글씨를 교재처럼 다시 위치를 무브트를 선택해서 배치하죠. 이렇게 배치했으면 2급-6 이미지를 무브트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교재처럼 배치합니다. 자, 그런 후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1 부분을 더블클릭해서 코스모스로 레이어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런 후에 레이어 팔레트에 한국의 자연, 코스모스 두 레이어의 경계선 부분에 Alt키를 누르고 있으면 클리핑 마스크 형태의 마우스 포인터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이럴 때 Alt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아래로 향한 화살표가 표시가 되는데, 자, 이것이 클리핑 마스크가 실행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스크라는 것은 밑에 있는 모양대로 위에 이미지를 잘라준다, 그런 개념이 마스크입니다. 결국 밑에 있는 모양만 남게 되고 위에 있는 것은 모양 안쪽에만 새겨지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지게 되거나 안 보이게 되는 경우죠. 그 마스크는 클리핑 마스크와 레이어 마스크가 있는데 지금 실행한 건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는 취소도 가능한데요. 다시 Alt 누르고 경계선을 클릭하면 취소가 됩니다. 우리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레이어 마스크는 항상 선택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는 한국의 자연이라는 이 앞에 썸네일에서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고 코스모스 이미지 레이어에서 밑에 레이어 팔레트에 Add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레이어 마스크가 실행이 되는데, 레이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벡터 마스크 썸네일에 하얀색 부분하고 검은색 부분이 존재합니다. 검은색 부분은 가려져서 안 보여지는 부분이고, 흰색 부분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이런 식으로 검은색, 흰색에 벡터 마스크를 씌워서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으로 설정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보이지 않게 해서 모양, 밑에 모양대로 마스크를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자, 실행 취소를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를 했으니까 역시 다시 경계선에서 Alt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클리핑 마스크 같은 경우는 선택 영역이 설정되어 있어도 되고, 선택 영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Ctrl D 누르고, 우리 교재에서는 어떤 경우는 선택 영역을 설정을 했고 어떤 경우는 안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레이어 마스크에서 착각을 할까봐 대부분은 선택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선택 영역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자연이라는 글씨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국의 자연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이죠. 외곽선을 두르는 선, 스트로크를 실행합니다. 자, 그런 후에 사이즈는 EPX, 그 다음에 색상은 검은색, 00000000. OK를 클릭하고, 다시 OK를 클릭해서 바로 레이어 스타일, 즉 선 스타일을 적용했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코스모스 레이어, 코스모스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한국의 자연에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었으니까, 이런 후에 만약에 레이어를 추가하게 되면 이 사이에 작업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택된 레이어 위쪽에 새로운 레이어가 삽입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레이어를 선택하고 2급-7 이미지를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꽃으로 바꿔줍니다.
자, 불투명도를 40%로 설정하는데요. 그 이유는 교재에 플러스탭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다른 이미지에서 작업창으로 가져온 경우는 오퍼시티 불투명도가 100%가 되어서 밑에 있는 이미지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배치하기 위해서는 오퍼시티 레이어 팔레트에서 불투명도를 40이나 50% 정도, 여기서는 40이죠. 40% 설정하고 정교하게 위치를 배치합니다. 배치하고, 자, 이제는 도구 상자의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 자, 쉐이프 계열, 뭐, 펜툴도 포함이죠. 이런 계열은 옵션 모드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앞에 쉐이프 레이어, 모양 레이어, 이 경우는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도형 형태로 설정된 색깔로 칠하면서 그려집니다. 가운데 있는 패스는 우리 주로 펜 도구 할때 많이 쓰는 작업인데요. 요거는 레이어도 상관이 없고, 단순하게 색, 선. 단순하게 선만 그려서 정교하게 어떠한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할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 있는 필 픽셀즈는, 픽셀 7이죠. 레이어는 생성되지 않고 같은 레이어에 도형 형태로 색을 칠하면서 생성이 됩니다. 2급 시험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셀프 레이어를 선택하고 쉐이프 모양의 목록 표시를 누르면 포토샵 처음 설치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팝업 단추를 클릭하고 여러분들 O를 누르게 되면 나오는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하게 되면 모든 모양 도구의 목록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많은 모양 도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 도구 쉐이프 툴은 시험의 모든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는 게 작업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컬러를 선택하는데, 이건 레이어 스타일이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없고. 자, 컬러를 선택하는데, 지금 이거는 나중에 레이어 마스크로 쓸 거니까, 사실 컬러는 아무 색이나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그냥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FF000 선택하고, 적당한 위치에서 드래그하여 꽃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후에 레이어 이름을 꽃모양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는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하기 위해서 꽃과 꽃모양 레이어의 경계선에서 Alt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이제 오퍼시트를 다시 100%로 돌려줍니다. 꽃 레이어의 오퍼시트를 다시 100%. 자, 그런 후에 꽃모양 레이어를 선택하고 꽃모양 레이어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거니까 레이어 팔레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Add a Layer Style, Outer Glow, 외부 광선을 선택하고 우리 교재처럼 49px로 크기 사이즈를 설정합니다. 그런 후에 스트로크 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선택하고 크기는 3px, 컬러는 흰색 FF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한 후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플러스 2에 보면 문자 도구의 옵션 바에 대한 설명과 커스텀 쉐이프 툴의 옵션 바에 대한 설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참조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 선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적용한 거는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를 적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에디트 편집 메뉴에도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요거의 차이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는 레이어를 기준으로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의 외곽에다가 선을 그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반드시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편집 메뉴에 있는 스트로크는 이미지가 없어도 선택 영역만 존재하면 얼마든지 스트로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급 시험에서는 2번 문제에 액자 제작할 때 반드시 편집 메뉴에 있는 스트로크를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클론 스탬프 툴, 복제 도장 도구로 이미지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2급 시험 같은 경우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등장되는 문제입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New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가로가 500, 세로가 340짜리
다음에 익솔루션 72,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화이트 컬러. 자, OK를 클릭해서 새 캔버스를 만들어줍니다. 자,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회색 배경에서 더블 클릭하고 2급-8 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작업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이용하고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이미지 복제하는 방법. 도구 상자에 클론 스탬프 툴을 선택하고 복사하고자 하는 원본 이미지를 설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클론 스탬프 툴은 브러쉬 계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형태로 마우스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이럴 경우에 키보드 상에 엔터키 위쪽에 보면 대괄호 부분이 있습니다. 대괄호 열기와 닫기가 있는데, 닫기 단추를 누르게 되면 커서 크기가 커지고 열기 단추를 누르게 되면 커서 크기가 작아집니다. Alt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이때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원본이 설정된 부분입니다. 원본 소스를 설정하고 우리 복사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르게 되면 아까 Alt 클릭한 부분이 플러스 모양의 커서가 나타납니다. 이때 그 커서 모양을 보면서 드래그하여서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쭉 드래그를 해주면 복사가 되겠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괄호 열고 닫기를 이용해서 커서 사이즈를 조절하고 작업하면, 너무 작으면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너무 크면 외곽 부분이 정교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런 걸 염두해서 그려주고,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교재보단 약간 또 오른쪽에 시작해서 조금 모양이 틀린데. 자, 그렇고 다시 한번 밑에 부분에 꽃을 복사하기 위해서 원본을 Alt 클릭하고, 자, 그런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서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복제합니다. 복제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 플러스 팁에 클론 스탬프 툴 복제 저장 도구에 대한 옵션 바, 여기에 옵션 바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능 평가 툴 도구 활용 따라하기입니다. 첫 번째 01, 새 캔버스 만들기와 저장하기.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가로가 400, 세로가 250. 자, 리솔루션 해상도는 항상 72,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설정을 하고 OK를 클릭해서 새 캔버스를 만듭니다. 다음에는 저장하기를 먼저 해야겠죠? 자, 파일에 Save As를 눌러서 저장할 파일명을 성명 빼기 문제번호 이렇게 저장하고, 실제 시험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본문 폴더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은 내 문서 밑에 GTQ 폴더가 되겠습니다. GTQ 폴더 안에 있어야지만 반드시 나중에 답안 전송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홍길동 빼기 1, 자기 이름 빼기 1로 하는 이유는 이중적인 장치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문제본으로 저장하고 작업을 할 경우 나중에 완성한 후에는 이 PST 파일은 10분의 1 사이즈로 줄여서 저장을 하고 전송을 해야 하는데,
선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작업한 내용이 수정할 부분이 있더라. 그렇게 되면 이미 이미지 사이즈가 줄였기 때문에 해상도가 다시 키운다고 해서 제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적인 장치로 먼저는 자기 이름 빼기 이름 문제번호로 저장을 한 후에 요걸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의 문제번호로 저장을 해가지고 사이즈를 줄인 후에 전송하면 됩니다. 문제가 돼서 작업을 다시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은 요 파일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요 파일을 불러서 다시 편집을 하고 다시 다른 이름을 저장을 해서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문제번호로 저장을 하고 이미지 사이즈를 줄인 후에 다시 전송을 하면 됩니다. 자, 가끔 보면 그러한 실수를 하는 수험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장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자, 이제 작업할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복제 부분인데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배경의 회색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열기 대화 상자, 오픈 대화 상자를 호출합니다. 2급-9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부부트를 선택한 후 지금 불러온 2급-9 이미지를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레이어 1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름을 고택으로 바꿉니다. 자, 이제 석등 이미지를 복사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클론 스탬프 툴을 선택하고, 클론 스탬프 툴은 브러시 계열이기 때문에 대괄호 열고 닫기로 커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원본 이미지를 Alt 클릭해서 설정을 하고 복사할 위치에서 드래그하여. 자, 그러면 원본 이미지 위치에 플러스 모양의 커서가 나타난다 그랬죠? 커서를 보면서 드래그해서 이미지 석등 이미지를 복제합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는 반드시 이미지를 복제하고 또는 변형하고 하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쉐이프 툴, 모양 도구로 꽃 모양 만들기.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고, 커스텀 쉐이프 툴은 옵션 바가 펜 계열 마냥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앞에 거, 우리 새 레이어를 생성하면서 도형으로 만들어지는 쉐이프 레이어. 모양 레이어를 선택하고 모양은 목록 표시를 눌러서 여기서 플라워 7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앞선 시간에도 알아봤듯이 모양 도구의 목록이 몇개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교재 플러스 팁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따라 하시면 모든 모양 도구를 목록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컬러. 자, 이 모양 도구 1번 문제에서 나오는 모양 도구는 대부분의 경우 임의의 색두 가지로 해라.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색깔이 명시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색상을 맞춰주면 되고 임의 색으로 해라 할 경우는 출력 형태를 보시면 색상이 보일 텐데 그 색상과 비슷한 것을 맞춰줘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흰색으로 했으니까 흰색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적정한 위치에서 드래그하여 그려줍니다. 우리 레이어 팔레트의 Shape 1 레이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이름을 하얀 꽃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다음에 또 다른 꽃 모양을 그려야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Shape 계열은 이렇게 Shape가 선택이 되게 되면 외곽에 선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하게 되면 다음 작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선 모양을 없애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빈 곳이나 다른 레이어를 한번 클릭한 후에 다시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후에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고 역시 옵션 모드는 쉐이프 레이어 모양 레이어. 자, 모양은 같은 거고요. 임의의 색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색은 우리 교재에서는 노란색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FFFF00 이렇게 설정하면 되고 OK를 클릭한 후에 적당한 위치에서 드래그하여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노란 꽃으로 바꿉니다. 만약에 전에 아까 하얀 꽃 부분에서 이거 노란 꽃처럼 쉐이프의 선 모양을 없애지 않았을 경우에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여기서 색상을 바꾸게 되면 전에 작업했던 하얀 꽃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쉐이프 선이 남아있는 경우는 다음 작업에 영향을 주니까 반드시 선을 없애거나 혹은 요 제일 앞에 클릭 투 오픈 더 툴 프리셋 피커 클릭하여 도구 사전 설정 피커를 오른쪽 단추 누른 상태에서 리셋으로 한번 해주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자적으로 문자 입력하기 부분입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Horizontal Type Tool 수평 문자 도구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글꼴은 궁서 크기는 30포인트 색상은 00 33FF 자, 파란색 계열이죠? OK를 클릭하고 문자를 입력할 위치에서 클릭한 후에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아, 아름다운 한국의 미. 자, 역시 옵션 바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서 입력 모드를 종료하고 자, 도구 상자에서 무브 툴을 이용해서 위치를 좀 조절합니다. 그런 후에 이 문자 레이어에도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 팔레트에 Add Layer Style 부분을 클릭해서 스트로크 선 그런 다음에 크기는 3px 색상은 흰색이죠? FF 자, OK를 클릭하고 다시 OK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스트로크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후에는 도구 상자에서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한 후에 옵션 바에 Create Warped Text 텍스트 변형 단추를 누르고 스타일을 플래그 깃발로 바꾸어 줍니다. 자, 밴드는 기본값으로 놔두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구한 모든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닫고요. 이제 정답 파일로 저장해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일에 저장, 세이브를 누릅니다. 그러면 뭐라고 묻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기본값으로 OK.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홍길동 빼기 문제번호, 자기 이름 빼기 문제번호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요 파일에 요것이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정답 파일일 경우에는 이 이름 갖고서 저장을 하면 안 되겠죠. 파일에 Save As 눌러서 일단은 앞에 수험번호. 자, 올 4월 시험 이전까지는 수험번호가 10자리였지만 4월 정기 시험부터는 13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G로 시작하고 13자리 1, 2, 3, 4, 5, 6, 7, 8, 9 물론 이건 임의로 제가 설정한 겁니다. 이렇게 수험번호 빼기를 앞에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저장할 파일 형식 포맷은 JPG니까 JPG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저장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JPG 옵션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은 퀄리티가 좀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질이죠. 퀄리티. 이 부분이 물론 숫자가 높으면 그림의 품질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이제 GTQ 시험에서는 밑에 용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용량을 한 100KB 이내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100KB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맥시멈, 최고 좋은 거죠. 맥시멈이나 하이, 미디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리치 용량을 보고 100KB 이내가 되게끔 조정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자 우리 교재에서는 하이로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우리 교재에도 플러스 팁에 그러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PSD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될 텐데요. 우선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야 합니다. 이미지 메뉴에 가서 이미지 사이즈 자 와이스를 뒤에 있는 0을 하나 지우면 지금 같으면 밑에 같이 안 변했죠. 자 밑에서 두 번째 Constraint Proportion이라는 항목을 체크하게 되면 가로든 세로든 하나의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고 OK를 클릭합니다. 굉장히 작아졌죠. 자 파일에 Save As를 눌러서 이제는 정답 파일 수험번호 13자리 빼기 자기 이름 빼기 문제번호 1번 자 PSD 파일로 바꿔주고 폴더는 GTQ 밑에 폴더에다가 정답 파일을 저장 단추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파일이 다 저장이 됐으면 실제 시험이라고 하면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서 전송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문서 밑에 GTQ 폴더 밑에 정확하게 수험번호 빼기 자기 이름 빼기 문제번호로 저장을 하셨으면 답안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있음이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전송할 파일 두 개를 왼쪽에 체크 상자에 체크를 하고 전송이라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제대로 모두 전송이 되었으면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런 후에 다시 2번 문제로 넘어가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제 챕터 1 강의를 마치고 챕터 2 강의로 다시 뵙겠습니다.